정다이요. 정다이요. 오늘도 동화 교실을 동화의 제목은 페인 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에요. 엄마랑 어린 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왜 갑자기 담배가 나왔죠? 아직 담배인 줄 알았어요. 어린 남매가 살고 있었어. 아, 남매가 담배로 보였네. 담배 잘못 봤어요. 오늘 후배님방 이야기인가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엄마는 이웃 마을에 가서 일을 하는데요. 떡을 해서 오는 길에 호랑이가 생겼습니다. 담배 피고 머리가 약간 이상해졌어요. 어, 이 호랑이가 담배 피는 호랑인가요? 네,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아, 그 옛날에 그 호랑이군요. 네, 맞아요. 담배를 피면은 중에 회전이 잘 안 돼서요. 네. 생각을 잘 할 수 없다고 하대요. 그래서 떡을 달래요. 사람을 먹는 것도 아니고 떡을 달래요. 아, 맞네요. 육식인데 분명히. 네. 떡은 초식이죠. 네, 초식이 잡곡으로 만들었어요. 떡을 줬는데도 호랑이는 식욕이 넘쳐 흘러요. 담배 펴가지고 네. 혀가 마비됐어요. 그래서 떡이 사람인지 사람이 떡인지 모르고 다 먹어버렸어요. 이게 다 떡인가 싶어서 먹어버렸어요. 이게 다 뭐 때문이다? 담배 때문이다. 남매 집으로 갔어요. 남매 집은 어떻게 알고 갔죠? 엄마 가는 길 그대로 갔어요. 아, 그 길 딱 한 길밖에 없었. 네, 맞아요. 길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길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남매까지 먹으려고 속입니다. 발 넣었는데 남매들이 깜짝 놀라요. 발에서 냄새가 나요. 무슨 냄새가 나죠? 담배 냄새. 아, 엄마 담배 피나? 호랑이 손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엄마 손에는 나지 않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네, 맞아요, 맞아요. 남매가 의심하기 시작했군요. 네,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남매는 알아차리고 네. 뒤로 몰래 빠져나갔어요. 뒤에 근데 꼬리 보니까 네. 꼬리가 까무잡잡해요. 저희 꼬리 끝까지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꼬리가 썩고 있어요. 버거시병. 네, 버거시병. 아, 버거시병 때문에 꼬리가 썩어 들어가서 저렇게 까맣게 됐다. 네, 좀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호랑이가 네. 찾다 보니까 우물물에서 네. 남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물에 빠질 뻔했는데 위에서 키득키득 하는 소리 듣고 쳐다봤어요. 어떻게 올라갔지? 남매한테 물어봤어요. 남매가 손에다가 오일을 바르면 된다고 했어요. You what? 이것도 담배 때문에 생각을 못 했었죠. 그래서 못 올라가니까 막 도끼 들고 막 올라옵니다. 금단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금단현상 때문에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없다. 남매는 이제 호랑이가 가까이 오니까 무서워가지고 도와달라 그래요. 누구한테요? 해님 달님. 해님 달님이 밧줄을 내려줬네요. 네, 밧줄 내려줬어요. 어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호랑이가 환각을 보는 거예요. 원래 이거는 119 아저씨가 헬리콥터 타고 와가지고 내려주는 거죠? 아, 맞아요. 그런 거예요. 금단현상 중에서도 환각 현상이 있어요. 줄이 하나 더 내려왔어요. 네. 근데 이 줄은 사실 없는 거였어요. 아, 이것도 환각이군요. 네, 환각이었어요. 아, 이게 다 뭐 때문이다? 담배 때문이다. 저 보세요. 별 보이잖아요. 네. 별이 저렇게 크게 보여요. 저기 다 뭐라고요? 환각 증상. 해님 달님이라는 동화를 보면서 네. 담배가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치는지 네네. 호랑이를 통해서 봤습니다. 맞죠? 네. 요즘에 학교로 못 나가고 있으니까요. 이렇게라도 네. 강의를 했어요. 담배는 정신 상태를 안 좋게 해서 네. 정신 나쁘게 한다. 네, 판단을 잘 못하게 하고 네. 입맛도 떨어지게 한다. 네, 손에 냄새나게 하고 꼬리 썩게 만든다. 우리는 꼬리가 없으니까 손발이 썩겠죠. 그런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동화를 통해서 봤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빠이요. 빠이요.